포장재 재생 이용 공법은 말 그대로 기존 아스팔트 포장에 폐자재를 재생하여 사용하는 공법으로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환경 친화적인 공법이야. 포장재 재생 이용 공법은 기층 이하의 재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표층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혼합물 재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나뉘어지는데, 기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생 기층 플랜트 방식, 노상 재생 기층 방식이 있고, 표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플랜트 재생 가열 혼합물 방식, 노상 재생 표층 방식이 있어. 그럼 각각의 공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재생 기층 플랜트 방식인 플랜트 베이스 리사이클링은 폐자재를 플랜트에서 채가름 및 크러셔를 통해 40mm 이하로 만든 후 보충재와 혼합해서 기층이나 보조기층에 입상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방식으로 생산한 재생 기층재의 품질은 신재와 동등하다고 해. 다음 노상 재생 기층 방식, 즉 필드 베이스 리사이클링은 현장에서 스테빌라이저로 아스팔트 표층, 기층, 보조기층을 분쇄한 파쇄물에 시멘트, 쇠석 등을 혼합 후 전합하여 안정 기층으로 재생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표층, 기층, 보조기층뿐만 아니라 노상의 일부까지 분쇄하게 되므로 지하 배설물 유무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겠어. 또 플랜트 재생 가열 혼합물 방식, 즉 플랜트 핫 믹서 리사이클링은 아스콘 폐재를 플랜트로 운반하여 파쇄 후 신골재 및 아스팔트를 보충하여 새로운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식으로, 이 재생 혼합물의 아스팔트 단면 설계는 일반 아스팔트 설계 기준과 동일하나, 아무래도 입도 관리나 배합 등의 품질 관리가 신재만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중차량이 많은 구간은 회피하는 것이 좋겠어. 노상 재생 표층 방식, 즉 서페이스 리사이클링은 노상에서 직접 기존의 아스팔트 표층을 새로운 표층으로 재생하는 공법인데, 이 공법에는 포장 후 기건이 경과하지 않아서 3cm 정도 살짝 긁은 후 바로 다시 다지는 리쉐이프,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긁어 일으킨 후 그 위에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 동시에 다지는 리페이브, 기존 포장을 가열하여 긁어 일으킨 후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을 혼합한 후에 다지는 리믹스가 있어. 또 노상 재생 표층 방식을 덧씌우기 공법 및 절삭 덧씌우기 공법과 비교를 해보자면, 공사비 측면에서는 덧씌우기에서는 덧씌운 만큼 도로 표층의 높이가 상승하여 주변 구조물을 이에 맞춰 재정비를 해야 하는 반면, 노상 재생 표층 방식은 현 상태 유지가 가능하고, 절삭 덧씌우기는 신재 아스콘 비용과 폐 아스콘의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재생 방식은 신재 아스콘 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를 절약할 수가 있겠지. 또한 환경 오염적인 측면에서도 폐 아스콘을 재활용할 수 있으니 절삭 덧씌우기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덧씌우기는 인도와 차도에 역구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재생 방식은 그럴 염려가 없으며, 덧씌우기에 비해 접착력이나 향후 균열에 대한 우려도 적은 편이라 품질도 우수한 편이지. 마지막으로 포장재 재생 공법이 발전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자면, 포장폐재 재생 이용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이에 따른 각 공법의 시방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폐재의 내구성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재료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성을 고려해 아스팔트 폐재 활용에 대한 법적 제도를 강화하여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어.